얼마만의 여행인지 모른다. 가로수 정말 베리 굿이네. 엄마 좀 바깥에 좀 해봐. 가로수가 너무 이뻐. 쫙 정말 일렬로 만들어가 세워놓은 것 같네. 가로수가 추억을 반으로 쪼개 당신 하나 나 하나 나누고 싶다. 엄마 벚꽃 좀 봐. 언니 가깝게 보니까 더 좋네. 좋다. 그러나 훗날 추억의 조각을 맞춰보며 함께 웃어야 할 아내는 지금 곁에 있어도 곁에 없다.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는데 이수길 할아버지에겐 그저 남 얘기다. 아내의 김영자 할머니는 여직이다. 혼자 깨어있는 아침은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. 아직 안 일어나? 아휴 잠 잘 자네. 좋아? 잠이 많이 오지? 응? 고단하지? 응? 고단하지? 응. 잠자는 공주님 깨우듯 하는 할아버지 덕에 할머니는 매일 달달한 아침을 맞이한다. 자, 야마 진짜. 옳지. 할아버지는 아내를 위해 별걸 다 해주는 남자다. 양말 신기주는 건 알아. 발을 내미는 거군. 발을 내밀잖아. 발을 내밀잖아. 신기더라고. 양말 신는 내가 요짝에 신기고 요짝에 신기는 걸 순서를 아는 거야. 요거 신기고 나면 요발 내미니까. 아침 일과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. 다음은 아내에게 약을 먹일 차례. 약을 먹이려면 나름의 제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. 아내는 보통 사람과 달라서 꼭 두유나 요구르트에 약을 타서 먹여야 한다. 맛이 조금 심심한 두유에 탈 땐 설탕 한 스푼을 넣어준다. 가루를 내가지고 지금 요구르트나 배지밀 같은데 이렇게 타가지고 설탕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먹으니까 뭐 어디서 뭐 소금처럼 그럴까. 어쩔 수 없지.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탓이다. 옳지. 아내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 환자다. 치료약이 없는 병이라고 했다. 그나마 병의 진행을 늦춰준다니 약만큼은 철저하게 챙긴다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그치? 잘 먹었어요. 잘했어요. 그치? 아이고. 엄마야, 세수하자. 아이고. 깔끔하기가 말도 못했던 아내다. 이젠 스스로 씻지도 못하지만 그 성품을 기억하는 한 대신 지켜주고 싶은 할아버지다. 이제 칫솔 일 하고 나면 이제 칫솔 가지고 놀고 나면 이제 그동안에 세수 시키고 칫솔 가지고 노는 거지.